요한복음 은혜 365, 55번째 시간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사역자 이종진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나눌 요한복음 말씀은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진실을 드러내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기에게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분명 남편이 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터인데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말할 만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현실적 어려움은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에 대한 갈망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만족을 향한 동경을 줍니다. 어려움과 불만족은 은혜를 더 갈망하게 만듭니다. 어려운 곳에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여인의 현실적 제약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인의 영적인 갈망과 기대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말을 일단 인정하십니다. 그렇지만 여인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말 이면에 숨은 현실과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여인을 통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내면과 환경을 모두 통찰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삶의 숨은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남편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십니다. 숨겨진 진실은 곧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임을 증명합니다. 은혜는 나의 수치스럽고 숨겨진 진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나게 합니다. 숨겨진 수치가 밝혀졌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은혜받을 기회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생명의 샘물을 주심으로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반전의 은혜입니다. 진실을 드러냄이 은혜받을 기회로 반전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숨겨진 수치를 은혜로 바꾸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숨겨진 수치를 모두 알고 계시며 그것들을 드러내어 제거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수치를 은혜로 바꾸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